백인범의 주력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 지점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요일에는 또 백인범의 주력 종목을 공개해드리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이 주력 종목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관심 주력 종목으로는 CJ제일제당, 금호석유, 펠렉시스, 동성화인텍 등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CJ제일제당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전일 좋은 흐름 좀 보여줬던 CJ제일제당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좀 기록할 다시 한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실적이 1분기도 좋게 나왔지만 하반기에도 여전히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동사의 전사업 부분에 이런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은 고민해 보셔야 될 점은 음식료 업종의 노이즈로 볼 수 있는 게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증가 부담인데요. 이 원재료비 증가는 당연스레 판가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만 이 업계 특성상 1위 사업자가 아닌 이상 판가 인상이 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들은 경쟁사들이라든가 중소형사들의 분기 실적 약화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CJ제일제당 정부원 1위 사업자다라는 점은 이 국내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런 판가 인상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판가 인상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CJ제일제당 이 간편식 해외 사업 부분 바이오 사업 부분에 이런 하반기 모멘텀 역시도 계속 지속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주가는 좀 뛰어갈 가능성도 일부 있겠지만 얼마 전 기록한 시국가 479,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금호석유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금호석유 얼마 전 8,500원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최근까지 하락 추세를 좀 그리고 있는 상황으로 주가 상황은 현재까지 좋지 못한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30% 가까운 주가 조정 이후에 반등 구간을 기대해 볼 만한 주가 수준에 진입해 있다라는 점에서 저가 매수 전략을 시도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주가 급락의 요인이 되었던 화학 시황이 피크에 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분기와 같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피크아웃 논란 그리고 운송 이슈 등의 이런 요인 등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시황 피크 논란은 아직은 예상이다라는 점에서 업황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은 높다라는 점에서 주가 23만 원 이하에서는 여전히 부담 없는 수치자라는 점에서 주가 조정에 따른 저평가 국면에 일부 진입해보시는 전략도 고민해보실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